존경하는 동료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은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저는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소득, 자산, 쉼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할 외교 평화에 대한 질의는 지난번의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는 듣는 이들이 우리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한반도에 관심 있는 주변국 모두가 듣고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익만 생각하고 국익만 위하는 질의를 하도록 행정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경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작권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를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시절 임기 이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조기 환수, 그리고 언젠가는 추진,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 조건이 충족할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최초에는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공약을 하시고 했지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능하면은 조기에 이렇게 그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좀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전작권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판단하시기에 전작권 전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은 그 방식의 전작권 전환은 뭐 사실 그 양국이 쉽게 말하면 국가 통수기구나 뭐 이런 쪽에서 합의만 되면은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와 같은 미래 연합사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연합사 체제보다는 훨씬 더 이 참모진이 보강이 잘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미래 연합사 예하에 각군 구성군이 있습니다. 지상 구성군사, 해군 구성군사, 공군 구성군사 기사 또 다른 하여튼 이런 구성군사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어떤 문제 될 것이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부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근데 뭐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께 마치 이렇게 떼 넘기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런 한미 간에 합의된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무리 없이 그 계획을 잘 이렇게 이행을 해서 조건이 충족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길이다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당장 뭐 그렇게 가자 그런 것은 저는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다른 국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잊지 못할 대화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대화가 대한민국이 전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연 주권국가가 맞느냐라는 질문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작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요. 2006년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공약 4번으로 내신 임기 내 전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넘어서 구체적인 전작권 이양 로드맵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료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뭐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4년부터 26년째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 통일부 장관님이 서셨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 뭐 통일은 따로 살던 삶에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따로 살던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삶의 무대에서 더 넓은 삶의 무대로 우리 삶이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함, 또 문화적인 유익함, 또 무정형의 정신적인 유익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또 안보적인 상황 속에서 속박됐던 우리 삶이 더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유익하다, 또 바람직하다, 또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삶의 무대보다는 더 넓은 삶의 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속에서 더 큰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자산 이런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약 4년 정도 대학에서 통일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핸드폰을 보거나 줍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얘기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일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식 두 가지를 장관님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예, 94년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안입니다. 네,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26년이 지난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또 더 발전돼야 할 측면들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측면들은 단계적이고 또 평화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설계했던 그 정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진화하고 발전돼야 할 측면들은 30년 전에 어떤 의미에서 냉전 시대적인 이런 배경과 다르게 지금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또 한반도가 평화와 또 평화 정착에 이런 새로운 한반도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높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찾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설계되고 또 발전되고 진화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장관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대중 강연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피드백을 장관님과 나누는데 그 핵심에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민족주의적 특수성, 민족주의적 특수성에 근거한 통일 방안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같은 민족이죠.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열변증 세 분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공허하고 이게 뭔 얘기지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건 나쁘건 이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역시 그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그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또 특히 그 젊은 층들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성세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진보적인 통일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지난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한 선수가 같은 민족의 그 공동체,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왜 저런 생각밖에 못해 좀 부족한 생각이야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주목하고 그런 민주주의 속에서 형성돼 있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의식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조화하고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통합된 대안들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로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그때 그 문제 제기했던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도 남과 북이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동의하고 함께 열망했다는 이런 점을 저는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공동의 과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에서 북한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일의 이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라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북한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 북한도 북한은 정말 우리를 한민족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족으로 보는 것과 또 대결 경쟁하는 상대로 보는 것과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어떤 의미에서 대남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적대 전략에서 다른 한편에서 평화 공존하는 이런 전략까지도 같이 성립되는 이런 과정으로 적어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견해에 따라서는 대남 전략의 기본 기조, 근본 기조들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의 북이 보였던 대남 전략의 기조와 2000년 이후에 보여진 북의 그 대남 전략의 기조는 그거를 평화 공세다, 통일 전선 전술이다 이렇게 격화시켜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분명하게 평화 공존의 그 가능성 그것을 탐색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족으로서 같은 결의로서 공존하면서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또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는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결의라는 단어는 아직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은 우리 국가 띄우기, 우리 국가제일주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80년 이후에 체제 경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 규모를 30배를 압도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와 동질하려는 경향보다 자신들의 독특함을 내세워서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기하려는 그런 보호하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는 갇힌 민족이야, 함께 살아야 돼, 뭔가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북한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또 한결애로서의 그 공통의 가치, 문화적 전통, 역사적인 어떤 정통 뭐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가면서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족주의적 특수성과 제가 소개하고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보편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의 통일 담론에서 조금 더 국제주의적 보편성을 가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입니다. 지난 6월달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픈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화를 내자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민족을 강조하는 특수성에서 이제는 국제주의적 보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제가 이 앞에 박진 의원님 그 질의 과정에서도 대답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는 제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일이라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NSC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던 시절이었는데 매우 잘못된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 역시 이게 4.27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그리고 이어졌던 어떤 9.19 이런 군사 합의 정신 이런 부분들과는 좀 역행하고 평화를 바라는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들 이런 것과는 좀 어긋나 있다 이런 평가와 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 장관님이 계셔서 뭐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모시진 않겠습니다만 만약 우리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저런 식으로 폭파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그냥 성명서 하나만 내고 말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다른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또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의 그런 그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외교 관계와 또 다르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같은 민족으로서 또 통일의 그 같은 그 상대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같은 상대로서 그런 특수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한테 설명하면요.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보편성에 입각해서 유엔 안보리나 유엔 총회에 회부하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이라도 묻는 등 우리가 우리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남북에 대한 대화도 신뢰성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이나 뭐 등등 그 국제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응징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의 어떤 근본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있었던 연락 개성 연락 사무소의 폭파 같은 일에 대해서 치유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의 갈림길에서 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살짝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주었던 대남 아니 남북 간의 전략, 민족주의적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정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박왕자 사건처럼 우리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리라는 그런 우려가 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세대가 우리 결의의 분단이 가져왔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 행보를 하는 이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들을 좋아하고 공존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통일국민협약이 그런 거에 하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고요. 이래서 나온 새로운 통일에 대한 담론이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민족적인 특수성과 제가 생각하는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만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성인데요. 개성 사무소는 아니고 개성 공단입니다. 향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 공단 같은 곳을 여러 군데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양의 대사관과 같은 의미의 대표부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성, 신의주, 그 다음에 저쪽 낮은 선봉 이런 그 몇몇 지역에는 우리의 그 연락소 내지는 무역 대표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설치돼 나가면서 남북의 관계가 훨씬 긴밀하고 깊숙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개발기구에서 개발협력 굉장히 많이 담당해 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개성공단은 옳았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같이 갇힌 방식의 협력이 아니라 열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마치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소위 대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 이유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난 기업을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변보호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상대 국가에 요청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일반적으로 여러 해외 국가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저는 북도 개인적으로 인도교류적인 협력보다는 아주 그냥 거치게 얘기해서 선수 나와서 당신들도 사업해서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제법적인 효력 속에서 그런 상호 간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역시 동시에 그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맺었던 그 협약, 협정 이런 부분들이 국제법적인 보편성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일의 통일 과정에 기여했던 이런 측면들을 같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은 대만과 또 대륙에 이런 과정 속에서 양안 관계에 맺어져 있는 23개인가요? 이런 그 협약 협정들이 작동하면서 그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정치 군사적으로 때로는 안보적인 어떤 그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 속에서는 차분하게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도 동시에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우리는 같이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남북 간의 무엇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인가에 대해서 더 지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과정들을 발전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장관님, 캐나다의 총리가 이 국가인 미국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뭐 그건 뭐 어려운 얘기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의 언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런 격한 그 표현 못지않게 절제된 그 표현이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총각할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격한 표현과 또 심지어는 계속 연락사무소의 파괴와 같은 거칠은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2018년에 맺어졌던 평양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에 이런 그 레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 않는 이런 측면들도 동시에 보입니다.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그런 전략적 행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런 그 남북 간의 공동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이후에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군사 행동계 이런 것들이 보류된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정도의 선에서 우리의 그 전략적 행보의 유효성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언어로, 격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절제되고 이성적인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행보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측면들 의원님께서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를 여기서 마치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일 담론의 업그레이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